한국어 교육 문화학과는 국제사회에서 활동할 수 있는 한국어 교육 전문 인력 양성을 목표로 합니다. 한국 문화와 더불어 한국어에 대한 심도 있는 학습과 연구 과정으로 외국인들에게 한국어를 교육할 수 있는 전문가 양성을 위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학과는 한국어 교육 전공, 한국학 전공으로 세부 전공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한국어 교육 과정에서는 한국어에 대한 기초적인 지식과 교육론을 배우고 한국학 과정에서는 한국의 역사, 문화, 문학에 대해 폭넓게 배웁니다. 이를 통해 세계에서 활동할 수 있는 전문가로서의 소양을 갖추게 됩니다. 졸업 후 취득하는 한국어 교육 자격증을 활용해 국내 또는 해외 다양한 교육기관에서 한국어 교사로 활동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한국어 교재 개발, 한국어 문화 콘텐츠 개발, 국내외 한국어 교육 유관기관 행정가 등 한국어와 관련된 분야나 출판사, 문화 프로그램 기획사 등 다양한 기관에도 도전할 수 있습니다. 저희 학과는 대학부설 어학원, 다문화센터, 외국인 노동자센터 등의 한국어 교육 현장 참관과 교육 실습을 통해 이론과 실무 능력을 갖출 수 있습니다. 졸업과 동시에 한국어 교원 2급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다는 것은 취업과도 바로 연결되는 저희 학과만의 최대 장점입니다. 또한 한류의 영향으로 외국인의 한국어와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고 있고 다문화 사회로 진행하고 있는 한국 사회에서 요구하는 다양한 영역에 도전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울 수 있습니다. 저희 학과는 재학생과 외국인 유학생들로 구성된 동아리를 주관하여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년 한글날에는 교내 행사를 주최해 우리말의 아름다움을 알리기 위한 캠페인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수님들께서는 학생들에게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계셔서 학교 생활의 전반적인 부분을 상담할 수 있고 언제든 진로 및 취업에 대한 조언을 구할 수 있습니다. 글로벌 시대에서 외국인에게 한국어와 한국 문화를 전달하는 것에 관심이 있다면 저희 학과의 체계적 교육을 통해 여러분의 역량을 키울 수 있을 것입니다. 다양한 수업과 열정적인 학생들, 훌륭한 교수님들이 계시는 한국어 교육 문화학과에서 함께 다채로운 꿈을 펼쳐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다가올 글로벌 시대에 국제적 역량을 갖춘 리더가 되고자 하는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